정말 맛있고 맵고 사랑합니다. 경TV. 안녕하세요, 경TV예요. 오늘 준비한 음식은 국물 닭발, 주먹밥, 계란찜 준비했어요. 마실 건 스프라이트입니다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시원해. 오늘은 불멸의 닭발 강남점이라는 곳에서 국물 닭발 세트 시켰고요. 주먹밥하고 계란찜은 같이 와서 제가 한번 주먹밥 뭉쳐봤습니다. 중국 당면하고 콩나물하고 같이 먹어볼게요.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맵기 단계는 1단계입니다.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끝에 매콤한 맛이 느껴지는데요. 떡하고 소세지하고 콩나물하고 닭발 말고도 토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무뼈 닭발이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. 살짝 매울 때 계란찜으로 속을 한번 달래보겠습니다.
아, 좋다. 계란찜 없었으면 방송사고인데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야, 잘 발라진 묵배사래, 아삭한 콩나물. 함께 온 토핑들이랑 같이 먹기 굉장히 쏠쏠합니다. 야, 이게 매운데 계속 들어가네요. 포슬포슬한 계란찜에 고소한 주먹밥을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
야, 역시 더울 때는 화끈한 음식으로 이렇게 더위를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와, 좋다.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경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